의사다. 보거라. 허준이는 보아라. 내 죽음을 누구보다 서러워할 사람이 너임을 알고 이 글을 내게 남긴다. 나는 내게 닥쳐오는 죽음을 보았고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려 했다. 그것은 태어나던 순간 결정된 모든 생명에 예정된 길이니 서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60평생을 살다가는 나 같은 자에게 더 이상 무슨 여한이 있을까마는 소리 없이 닥치는 죽음의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로부터 이 세상이 바라는 유용한 사람들, 평생 타인을 위해 덕을 쌓은 귀한 인물에서 호강 한번 못해보고 고생만 하다 죽은 측은한 인생까지, 이들 모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병의 정체를 밝혀 그들로 하여금 천수가 다하는 날까지 무병하게 지켜줄 방법은 없는가? 이는 의원된 자의 본분이요, 10번 고쳐 태어나도 다시 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에겐 너무도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허나 나 또한 불치의 병을 지니게 되었으니 병과 죽음의 정체를 캐낼 여력이 이미 없다. 이에 내 생전의 소망을 너에게 의탁하여 병든 몸이나마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명심하거라. 이 몸이 썩기 전에 지금 곧 내 몸을 가르고 살을 찢거라. 그리하여 사람의 오장과 육부의 생김새와 그 기능을 확인하고 몸속에 퍼진 360마디의 뼈가 얽히는 이치와 열두 경락과 요소를 살펴 그로써 내 의술의 정진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생전의 소망을 너에게 의탁하여 병든 몸이나마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명심하거라. 이 몸이 썩기 전에 지금 곧 내 몸을 가르고 살을 찢거라.
나를 들거라. 부술은 자네가 먼저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닐세. 이 일은 허준이가 해야 되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자기가 만져보고 확인을 해야 돼. 유의원도 그리 바랄 것이네. 극락왕생 마시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작하거라. 스승님이 영원히 사시는 일이다. 스승님이 영원히 사시는 길이다. 스승님이 영원히 사시는 길이다. 스승님이 영원히 사시는 길이다. 저놈도 의원을 만들 줄 알았냐? 재주를 잘못 써 사람이나 죽이고 살겠구나.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의원의 손이야. 네 놈이 그 서찰을 받아든 순간에 넌 이미 의원이 될 자격을 잃었어. 언제까지 내가 손을 잡고 일일이 가르쳐주기만을 바라느냐? 세상에서 의원을 높이 알아주고 나아라주고는 간에 의원의 소임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그 어느 생업보다도 고귀한 일이다. 하나 아무리 귀하다 한들 마지막 한 가지를 깨우치지 못하면 진정한 의원이라 할 수 없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병들어 앓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궁율의 마음, 진심으로 병자를 궁일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비로소 시비가 되는 것이. 세상이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시비일 뿐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과 세상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이 스승님이 주신 은혜를 잠시라도 배반하거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의원이 되는 길을 괴로워하거나 병든 일을 구하는 데 게을리하거나 약과 침을 빙자하여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저를 벌하십시오.